아니야. 여러분 안녕하세요, 효진입니다. 코노돌 가서 노래방도 재밌게 잘했고요. 다만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노래방에서 너무 즐겁게 놀아버린 바람에 목이 갔다는 사실. 저는 정말 노래방에서는 닭 지르면서 놀거든요. 그래도 즐겁게 놀고 10만 원도 받았어요. 어쨌든 오늘 사온 이지들이 너무 음악법을 잘해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잘해줘서 즐겁게 잘 맞췄어요. 자꾸 카메라가 되는데 빗질 보느라 카메라를 몇 번 놓쳐가지고 그건 좀 그랬지만 빗지들이 열심히 호응을 해줘서 즐겁게 맞췄습니다. 날씨도 추우니까 조심히 들어가길 바라겠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